2021년 3월 13일 저녁 6시 29분 돼갑니다. 증시는 계속 이제 보합이고요. 좀 살짝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 중이고, 단타기 상당히 괜찮은, 떨어질 때마다 춤에서 좀 오르면 팔고, 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특별한 변화 없이, 네, 그런 작업 뭐 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STX부터 볼게요. 에스텍스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뭐 일단 매도가, 단기 매도가가 또 왔죠 전에. 네, 이렇게 와서 네 팔고, 네 특별히 한건 없습니다. 거의 이번 주 5600원 위로 좀 팔고 그냥 가만히 네 있었어요. 그 호재성이 있어서 좀 올라갈까 했는데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올라갔고요. 일단 뭐 61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빠지면 또 매수해서 또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보시면 니켈 가격이 지금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사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쪽 보시면 중국에서 그 뭐죠? 니켈 매트라고 해서 순도가 좀 떨어지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산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빠졌고요. 그 뒤로 지금 제가 어저께랑 그저께는 안 봤는데 목요일 정도까지 봤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5년, 10년치 보면 그래도 한 저항값 정도, 뭐 평균 정도는 뭐 유지해 주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PK 밸브 있죠, 이쪽이 이제 흡수 합병했는데 주가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여기 아마 소송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좋은 거죠. 원래 이렇게 되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구글링 해서 찾은 건데 사실 이렇게 중단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2021년 21년 초에 가동 재개해서 1분기에 요만큼 생산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스미모토 금속광업이 암바토비 40한 8, 9%인가요? 그 정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양의 한 절반 정도를 이쪽에서 대주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재가동했다고 하니까 STX도 니켈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네 여기 써놨네요. 네. 이건 이제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구글링으로 잠깐 뭐 리포트 뉴스식으로만 봐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BYD 탑재 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어서 만약에 그쪽에서 지어서 나가게 되면 그큰 영향은 없고요.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서 배터리까지 수입을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 뭐 ESS 쪽이잖아요. 그 태양광 같은 그 저장 시스템 쪽 담당이긴 한데 어쨌든 그쪽으로 해서 같이 뭐 엮일 수도 있다. 사실 BYD 배터리는 이제 다른 회사 쪽에서 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엮일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스텍스 중공업은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고 증시 영향이고요. 증시 좀 밀렸으면 아마 또이 정도까지 내려왔겠죠. 어쨌든 뭐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이제 정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흑전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죠. 네, 올라가야 되고 에스텍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31일 이후를 보시면 되는데 조선해양이 이제 이번 달까지 이제 매각 완료돼서 이제 정상화되면 돈 투자가 되고 수주가 될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원래 이게 그 작년 뉴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STX 엔진이랑 로우카본 이렇게 MOU 했었는데 이쪽 보시면 에스텍스 중공업과 함께 그러니까 뭐냐면 탈황이라고 해서 그 황이 많이 나오면 규제 때문에 이제 그 배를 쓸 수가 없는데 이 기술이 완료가 되면 원래 기존 선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장착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3분기 정도 완성 예정으로 돼 있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진행한다는 거는 좋은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엮여 있습니다. 뭐 엔진부터 해서 STX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거예요. 일단 31일 날
감자 끝나니까 조선해야. 네, 그 이후 전후로 해서 아마 주가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적어도 한 4월, 5월 정도? 네, 그때는 한번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매집했다가 좀 오버해서 넣어놨다가 좀 오르면 이제 오버된 부분만 좀 빼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는 뭐 특별한 거 없고 그 유증이 이제 완성 그 대한항공 유증이 103%인가요? 107% 정도 돼서 유증이 성공적으로 돼서 거기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여기보다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다른 쪽이 좋은데 단기 이슈로 또 윗골이 한 번씩 나올 거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물리신 분들은 좀 매도하고 다시 사고 하면서 평단 작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퀘스트 네 지금 SM 쪽에서 악재가 나오고 있죠. 지금 연예인부터 해서 지금 계속 뭐 이것저것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니고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뭐 그래도 뭐좀 길게 보면 매수해도 나쁘진 않은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별한 뉴스가 없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드라마가 이제 나올 거니까 그리고 조만간 그 중국 양회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또 뭔가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애플 TV든 아니면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그런데 또 작품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되죠.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뭐이 정도도 매수해도 됩니다. 좀 안정적인 거는 한요 정도, 요 정도 구간이고 여기는 좀 애매한 구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푸른 기술 네. 만 조금 들어갔습니다. 네, 요 정도 원래 10,000원 이하에서 매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11,000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 아만 100원 이때 조금 들어갔어요. 네, 좀더 빠지면 더살 건데 일단 아주 소액 그냥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잘안 밀리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군사 그10어 17일 18일 날그 미국에서 저 와요 그그두 명이 오는데 그쪽 그 경제 쪽이랑 그다음에 군사 이쪽 관련 그두명 오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영향을 받고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보합 수준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 뭐 빠지면 네 매수하시면 되니까 많이 빠지면 뭐 좋죠. 어쨌든 뭐 잠깐 소액 샀다 정도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남제약. 경남제약이 간만에 좀 추매를 좀 했습니다. 저는 요거가 6,800원 때도 괜찮고요. 저는 6,700원 때 샀는데 요 정도면 이제 매수했대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레모나 새 모델로 이제 트와이스 발탁 이렇게 하면서 뭐 종토방에서 뭐 아이즈원이랑 뭐또 이런저런 뭐 얘기가 있던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뭐이 정도면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 보시면 코로나 때 이만큼 좀 빠졌다. 썼던 그 가격이잖아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이 정도면 오히려 저는 이제 여유 있으면 추매를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만에 좀 마이너스거든요. 제 평단이 이 정도니까 좀 여유 되시면 더 사셔도 되고 조금 더 사서 한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8,000원, 7,000원, 2,300원. 근데 여기서 좀더 빠지면 저는 더살 거라서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근데 증시가 좀 밀렸을 때좀 빠지면 금상첨화겠죠. 네. 다음 헬릭스미스 여기 또 24,000원대는 좀 지켜주는 것 같고요. 그쵸? 이 정도, 이 정도 여기 딱요 구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지면 네 매수하시고 어쨌든 뭐요 구간은 지켜주니까 네. 요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짧게 보면 3만 원 정도가 이제 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저는 목표 5만 원이니까 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됩니다. 네. 요즘 바이오주가 좀안 좋아서 네, 쉽게는 원홀로 갈것 같아요. 환자 투약 31일에 주총한다. 뭐 이렇게 별건 아니에요. 네. 요거 이제 결과가 나오면 네, 좀 아마 방향성에 있어서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런 거는 네. 투약 실시했으니까 결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IHQ 뭐 별건 없고 김창렬 씨 있죠. DJ DOC. 그분이 대표이사가 됐어요. 이사였는데, 왜 대표이사를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전문 경영인은 아닌데,
일단 뭐 사회성은 네 좋은 걸로 저 개인적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뭐 주가는 뭐 어쨌든 여기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쪽 안에 지금 현금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뭐잘할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뭐또 사채 있었던가요? 그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 전환 사채 현금이 있는데 네 사채를 또 굳이 썼습니다. 어쨌든 뭐 당장은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그 상상인 증권에서 전환 사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계속 빌려서 그러니까 거의 무자본 M&A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는 볼수 없는데 어차피 주가 올리면 그냥 저는 나올 거라서 상관없는데 좀그 IHQ는 그래도 미디어 쪽에서 기여한 바는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위험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지금 돈 장사하는 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어차피 수익은 좀 제법 되지만 그래도 뭐 회사 걱정도 좀 해줘야죠. 네, 그냥 그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화천기계는 네, 2,500원 떨어져서 이제 매도하고 그냥 구경 중입니다. 사실 2,400원, 600원 요 정도 왔다 갔다 봐도 되는데 월요일 날 이제 정경심 교수 항소심이죠. 근데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다시 빠지면 다시 사시면 됩니다. 네, 추매해서 또한 2,500원 정도 잡고 짧게는 2,400원도 좋고 2,500원, 600원 요 정도까지 해서 매도 나오면 되고. 어쨌든 뭐 20, 30 남았는데 결국 뭐 3,000원 이상은 갈 거예요. FN 가이드 실적 잘 나왔거든요. 거기 이제 그 사장님 여기 사장님이 거기 대주주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도 빅데이터로 엮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좀 애매하니까 잠깐 네 휴식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소심도 잘 나오면 또 3,000원까지 갈 거니까. 이때 또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덱스터.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VR,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도 투자는 했는데 여기보다는 이제 위즈워크도 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쪽이 아마도 그 세력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이 더 쉽겠지만 여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만 원까지는 네,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좀 길게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어차피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쉬시고 저도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냅두고 있고 만원 정도 찍으면 이제 매도할까 고민은 좀 해보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신과 함께 제작 발표 나온 순간 빵 터지는 거죠. 상한가 그때 뭐 그때까지 그냥 버티시면서 계속 매집하셔도 돼요. 네 사실 네. 이렇게 적정 주가 리포트에서 11,000원으로 제시했다고 나오죠. 저는 만원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좀 길게 보면 여기도 괜찮으니까 덱스터도. 시우 메디칼 여기는 좀 네. 상패 시즌 벗어나면 좀 올라오긴 할것 같거든요. 지금 3월 달이 정도 있으니까 매출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상패 시즌 벗어나서 4월 정도 되면 요 정도 가격이다. 그러면 좀 사서 산타 예, 노려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트로메딕 아주 좋은 가격에 네, 매수했습니다. 요때 샀어요. 1800원대 사서 지금 뭐 거래량이 좀뭐좀 터졌죠. 터져서 괜찮습니다. 요거 지금 상패 시즌이라 위험해서 많이는 안 샀고 그냥 버려도 될 정도로 그냥 땅바닥에 버려도 될 정도로 막그 정도만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액이죠. 소액만 샀는데 어쨌든 좀 올라줘서 매우 좋고 그냥 거래량도 좀 터져서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메타버스 쪽으로 엮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쪽 보시면 유증 1,600원. 제가 1,800원대 샀으니까 신주 가격 비슷해서 어차피 뭐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정지만 안 되면 네 상당히 좋은 거고요. 지금 어차피 또 돈이 또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버텨줄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이때까지 로봇쇼 참가. 네. 요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메타버스 쪽이고, 싸이월드니까 그쪽, 그때 5월까지 해서 혹시 더 추매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 그냥
소액이지만 갖고 있던 걸로 해서 최소한 최대한 많이 수익 보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수성. 여기는 또 매수 타이밍 몇번 나왔어요? 2000m 내려왔죠? 네. 매수해서 매도. 뭐 하고 싶은 데서 그냥 하면 되니까. 어쨌든 뭐 매수 타이밍 좀 나오고 있고 흐름 자체는 좀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빠지면 이제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매수해서 2,000원에 팔아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좀 있으면 좀더 올라갈 때 급등 나올 때 여기서 지금 반등 나올 확률도 꽤 높으니까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좀 기점이 사실 되게 중요한 기점입니다.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 윙이푸드. 여기를 제가 전에 그때 요때였던가요? 요때였던가? 요때였네요. 그때 풀매수 했는데 목표가까지 안 갔잖아요. 그때 더 샀어요. 다른 종목 지금 국일제지가 좀 올라가지고 거기서 나온 네, 수익과 거기 원래 있던 금액을 1300에 샀던 것 같아요. 1300이랑 1311이랑 이렇게 나눠서 좀그 국일제지에 있던 거를 좀 많이 끌어왔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짧게 들어갈 거라서 1300원에 산거 1335에 좀 매도 좀 했고요. 50또 종가에 좀 매도가 됐어요. 그리고 55 걸어놓은 건 있는데 55는 안 됐고 이건 월요일날 더 오르면 이제 매도 됩니다. 그리고 1400까지 일단 매도 많이 걸어놨고요. 다시 또 빠지면 다시 사서 해서 작년 보니까 31일날 배당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올해도 좀 그럴 것 같은데 한 2주 3주 남았죠. 그때 최대한 작업해서 평단 낮추고 이때 수익 좀 극대화해서 나중에 오를 때 수익을 좀 많이 더 많이 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지 마시고 일단 1400 잡고 1300 초반 사서 1, 2%라도 네, 수익 나면 이제 매수 매도 매도 계속 반복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증시 때문에 좀 올라서 1400까지는 갈것 같거든요. 네, 이때까지 다 매도하시고 추매한 거 있으면 매도하시고 다시 저점 한번더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지금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중국이랑 한국 네 근데 주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요쪽은 네 그리고 예센코어 추매를 했습니다. 네 추매를 두번 했어요. 7,000원 한 100원 정도 했던가요? 100원 200원 사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6,000원대 요때 좀 많이 네 원래 있던 비중의 한 절반 정도 좀 들어갔어요.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좀 매수했고 한 8,000원 정도 되면 일부 털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10,000원까지는 네 일단 들고 갈 예정이고요. 일단 9,000원대 이때 지금 전에 한번 물렸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9,000원 좀 넘어가면 생각보다 많이 저항 때문에 밀릴 확률 높아요. 이제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날. 여기가 좀 역사적인 네 역사적인 날이고요. 10,000원 잘안 나오거든요. 정말로 이 종목 월봉으로 보시면. 보이시죠? 10,000원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그때보다 더 터졌죠. 더갈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00원에 매도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뭐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목표는 한 10,000원 정도 잡으시면 무난해요. 이때 좀이 정도에 정리하셨으면 뭐 그냥 다른 종목 갈아타셔도 되고 뭐 단타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3월, 4월 달에 뭐 유니온페이는 제껴두고 4월 달에 비트코인 결제 이루어지고 5월 달에 또뭐 있었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더 기다려 볼 생각이거든요. 이럴 때는 네, 갈 때는 파는 게 아니죠, 보통. 그냥 계속 묵혀두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한 몇만 원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페이코인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뭐 요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네. 페이코인이 목요일에 3,300원까지 갔었고요. 거래량이 그 원화 중심으로 업비트 1위 찍었습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빠졌다가 2,5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 전에 2,700원 정도까지 또 왔다고 돼 있는데 매출은 최대 실적. 네, 그리고 좀 빠졌죠. 이게 발표가 하루만 더 빨리 나왔어도 요날 상한가하고
아마 좀더 올라가서 빠졌을 거예요. 근데 요날 나온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요날 그 발표했으면 아마 상한가 찍고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좀 내려왔을 거예요. 네, 좀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네, 좋습니다. 분위기 계속 좋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닉슨 GT. 네, 매수하긴 뭐 조금 애매하면서 나쁘지 않은 네, 구간 계속 찍어주면서 반등 나오는 분위기고요. 증시 밀리면 좀더 빠질 수도 있겠죠. 뭐이 정도는 지금 무난하게 계속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10,000원 정도 이하 여기가 아주 안전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뭐 이렇게 인재를 많이 채용한다고 합니다. 뭐 넥슨 GT는 아니고 넥슨 쪽인데 뭐 영향을 받으니까 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EID 여기 뭐 스포트니크 관련돼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뭐 EQ셀이 지금 가장 문제긴 한데 일단은 그냥 뭐 저는 냅둘 예정이고요. 나중에 뭐 1,000원 한번 뚫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흔들리더라도 일단 네 계속 가볼 예정이고요. 2차전지랑 그다음에 스포트니크 두 개로 해서 한 1,0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800, 600 정도만 돼도 매도해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만 와도 매도해도 되니까 적당히 수익 보실 분들은 이 정도. 해서 그냥 600, 800 사이 매도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다른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여기 언제든 매도는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의 수익 100% 지금 되니까 저는 뭐 언제든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참고를 하시고 예, 물려 계신 분들은 네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단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차트 뭐 예상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분들만 네, 보세요. 다음에 한국 패키지는 뭐 중간중간 상승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는 뭐 어느 정도 빠지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국일 재지 드디어 네. 보통은 한 사면 한 2, 3일 내에 수익이 나오는데 간만에 좀 오래 걸렸어요.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플렉시블 그래핀 개발 뭐 이렇게 제휴 주목입니다. 아직 제휴가 안 됐고 이거 제가 그 전에 한요 정도 때 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스를. 근데 어쨌든 요때 반응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노 투데이 여기에 학술지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학술지에 나왔으니까 홍보는 됐겠죠. 홍보돼서 이제 매출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금요일 날도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차트 이거 뭐제 주위에도 몇분 들고 계셨는데 지루하게 들고 계신 분 많았거든요. 뭐 저는 단타 잘했지만 네 보통 이제 잘 못하시고 좀어좀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어쨌든 뭐 4,800원부터 저는 매도 시켜봤는데 저는 뭐 따로 걸어놓진 않아서 왜냐면 제가 계속 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제 5,000 한 100원 정도 네 이때 좀 많이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4,800원에 그 50, 요때 200주 빼고 다 팔았고, 월요일 날, 월요일 맞나요?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5,800원에 살짝 밑에, 4,800원 좀 밑으로 내려갈 때, 내려갔다가 4,800원 살짝 반등 나왔거든요. 그때 4,800원 한 1, 20원 정도. 요때 50주 빼고 다 팔고 나머지 그냥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좋은데, 5,400, 600 정도 되면 매도해도 돼요. 네, 6,100원 정도에 또 매도해도 되는데 이 정도면 네 충분히 이제 수익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면 네 매도 시작하셔도 됩니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뭐잘 모르겠어요. 일단 거래량 자체만 보면 더 올라가는 거긴 한데 워낙 이렇게 급등, 단기 급등 후에 좀 많이 내려오니까 이런 걸 이제 참고 잘 하시면 됩니다. 종목 특성만 잘 알아도 손에 잘안 봐요. 네, 그리고 수익도 많이 볼수 있고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푸드 쪽은 여기는 말고 이제 사조 쪽은 주주 친화적인 뭐 정책으로 좀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시푸드가 전체적으로 오르는지 뭐 착각했었던 걸로 제가 그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시위에서 좀 올라서 근데 어쨌든 뭐 올해 좋아질 테니까 여기도 네 단일가만 아니면 정말 우선주들 작업 많이 할 텐데 좀 아쉽네요. 우선주 중에 좀 특징적인 건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 쪽
잘 엮여서 지금 좀 높긴 하거든요. 12만 원인데 그쪽도 잘 보시면 되고 삼출이랑 같이 엮어서 그 쿠팡 관련주 다날이랑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시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유머가 드디어 4,00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또 4,000원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는 어느 정도 많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밀려도 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뭐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언제든 다시 요만큼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 한 대한전선 800원에서 1000원 사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간. 네, 여기가 매각가예요. 매각가. 매각가보다 손해 볼 일은 없겠죠. 매출 좋아지고 있으니까 사시면 됩니다. 네. 돈 있으면 네, 사시면 돼요. 뭐 특별한 뉴스 없었는데 요건 좋아요. 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짧게 단타 말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여기다. 예, 여기가 바로 수익이 나오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단순하게 한국가스공사 여기도 뭐 스윙으로 살짝 빠졌는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스윙으로 계속 뭐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짝 박스권 느낌도 좀 보이네요. 그래서 박스권과 스윙 매매 같이 섞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LNG 쪽 지금 좀잘 터지고 있으니까 영향 올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 제 목표가가 35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목표가까지 좀 갔으면 더 좋았을 걸. 근데 요날 사실 매도할까 하다가 사실 30만 원에 그냥 매도해도 되거든요. 네, 매도해도 왜냐면 여기 종목 자체가 무거워요. 한전처럼 작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전처럼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요 정도까지 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있어요. 25만 원 이하면 매우 좋고요. 그래서 요만큼 다시 내려오면 네, 무조건 사시면 되고 일단 좀 밀렸는데 30만 원 선 정도 부근에서 이제 박스권 나올 확률 제일 높습니다. 20, 한 7, 8만 원에서 30 정도. 25만 원 아마 거의 안올 거예요. 네, 웬만하면 지금 미친 듯이 밀리는 거 아니면 지금 철강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조선 쪽 이제 수주 많이 들어갈 거라서 예,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35만 원 찍으면 언제든 매도할 네, 그런 마음가짐을 네. 가지면서 일단은 뭐한 주밖에 없어가지고 좀몇주 있었으면은 그래도 한두 주라도 좀 매도했을 텐데 어쨌든 네 좋은 회사입니다. 올해부터 아마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이쪽 경량화 신소재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 뉴스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중국 철강 재고가 좀 증가하고 있대요. 요런 거 9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밸류체인 어차피 이 포스코는 다 엮여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 LNG, 선박 예, 여기 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될 회사고요. 앞으로 좋아질 회사입니다. 월봉 보시면 네. 한요 정도까진 가줘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한국카본 네. 11,000원 밑으로 좀 내려온 것 같은데 매수는 안 했습니다. 다른 종목 하느라고 제가 지금 다른 종목 윙인푸드 집중하느라고 살까 하다가 안 샀는데 LNG선 최근에 한국 조선해양에서 1조 1000억짜리 수주 들어왔죠. LNG선 LVCC인가요? 뭐쪽 해가지고 LNG로 추진해서 원유 옮기는 거 열척 수주했거든요. 그쪽에서 네, 수주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LNG 쪽 계속 좋으니까 네, 우상향이니까 이렇게 이제 스윙 박스권 두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네, 어쨌든 계속 좋아질 곳이에요. 그리고 대한제분 네, 한주 샀습니다. 한주 일단 한주 샀고 좀더 빠지면 네, 이 정도까지 빠지면 한주더 사고요. 이 정도 빠지면 한 10주 네 정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만 원까지 가면 조금 더 땡겨와서 네 매수를 할것 같습니다. 여기 아직 분기 보고서나 이런 거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잘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증시 크게 뭐 밀리지 않은 이상 이 정도 버텨줄 것 같은데 이쪽 코로나 예, 이전이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좀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짧게 단타하는 것만 잘 작업 잘 하시면 이것도 쏠쏠하게 수익 잘낼수 있어요. 거래량 없고 좀 무딘 종목들은 몇 프로, 2, 3%, 4% 정도 단타 수익 노리기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종목입니다. 이제 그 정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죠. 뭐 전체적인 거 보기에 앞서서 에스텍스 쪽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인증 뭐 이거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공인전자문서 이거 있죠. 공인인증서 같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그 초본이나 이런 걸 그 즉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쪽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관련해서 매출이 잘 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회사인데 어드레서블 TV 시장 이쪽 성장 예상 그리고 원래 제가 T 쓰고 있긴 한데 T맵이 서비스가 데이터 요금이 무료인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다음 달 네, 4월 19일 날 종료된다. 그리고 임금 협상 800만 원씩 지급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는 이제 매각이 아니라 그 합병권도 있잖아요. 자회사.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좀 길게 보시면 좀 많이 빠지면 그때 기회니까 그때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뭐 증시 혹시 밀린다거나 하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산화 엔진의 엔진이랑 인프라코어 두 군데서 이렇게 준비 중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걸 보면 삼성중공업 이렇게 반환 결정 그 다음에 유니버스 여기도 메타버스죠. 이쪽 지금 다운로드 수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STX 엔진 좀 줄었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대한항공 아까 설명드린 이런 유증 성공 그다음에 흥하이온, 네, 요건 이제 에스텍스에서 건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네, 아직 뭐 흥하이온에서는 뭘로 이렇게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컨테이너 다섯 척 수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요일 날 상한가를 좀 쳤습니다. 네, 이런 거 좀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 한국화재 3자 배정 근거 이렇게 재무 건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성 첨단 소재 멕시코 쪽 그 지금 뭐 미국도 있지만 멕시코 쪽에서도 이게 허가 분위기를 일부인지는 모르겠고 허가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마 쪽 한 번씩 튀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니슨 여기 단타로 보실 분들은 4,000원에 매도하면 되거든요. 네, 이거 좀 쉬워요. 여기 밑에 내려오면 사서 4,000원 딱 여기 기점이 있어요. 그리고 4,600원 정도 이 정도니까 이 구간 잘 맞춰서 하시면 되고 어차피 좀 좋아질 시장이잖아요. 그 단타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짧게 적게 수익 보면서 평단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GS가 베트남 쪽에 이렇게 계속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고 네, 토이블록 미니어처 그 다음에 FN 가이드가 5년 연속 네, 잘 나오고 있고 계속 좋아질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하림산업이 자회사 쪽이죠. 자회사 쪽에 수주 받아서 뭐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PTS 지난해 세계 앨범 1, 2위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 네, 휠라가 생각보다는 좀 잘 안 올라가는 거. 윈팩은 상승률 뭐 좀 내려왔지만 좀 괜찮다. 예, 살짝 내려왔지만 그래도 괜찮고 러셀도 좀 내려왔네요. KPM테크 잠깐 네 올라졌다가 네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네, 회사입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은 가격 괜찮아요. 여기 네 괜찮으니까 여유 되신 분들은 좀 사셔도 됩니다. 여기 뭐 친환경 쪽 조금씩 이슈는 반대 아직은 좀 조용하죠. 그리고 삼성 출판사가 쿠팡 쪽으로 또 나스닥 엮이면서 이렇게 또 전고점을 여러 번 찍죠. 네,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좀 길지만 이 정도면 조금씩은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급락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으나 저는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은 저 꾸준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25,000원 전까지 계속 살 거예요. 한 주씩 하루에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조용한데 여기도 이제 IHQ랑 나중에 같이 갈 때고 YG 플러스도 때 되면 올라갈 거거든요. 네, 또 한번 치고 올라갈 거예요. 네, 요 구간 그냥 좀 매수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단타로도 여기 짧게 짧게 구간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HMM은 뭐 계속 좋고요. 지금 3월 달에 운임요금도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탄력 받을 거고 하림은 살짝 플러스 왔다가 좀 잠깐 내려왔는데 여기는 뭐몇주안 돼서 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조용합니다. 닭 쪽은 LG화 어느 정도 올라왔고 미코도 나쁘지 않고 엔게임도 뭐 괜찮고 자화전자를 사실 10주 정도 샀다는가요? 네, 어쨌든 다시 또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요 정도 빠지면 네, 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니고 낮은 가격도 아닌데 한요 정도? 네, 요 정도대로 해서 16,000원은 안살것 같고 한만 5,000원 초반이나 13,000, 2,000 이 정도까지 해서 더 내려오면 이제 매집할 생각이고요. 아이오닉 6 이쪽 들어간다고 하죠. 히터.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들고 가볼 건데 비중을 좀 높일 수도 있어요. 일단 좀 빠져주면 네 빠져주면 또 매수를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